자,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7월 14일 날입니다. 7월 14일 날 방송 가지고 나간. 그래서 13일 기준에 휴마시스라든가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. 자, 휴마시스 뭐 8% 쉽게 움직이고.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변동성들을 거래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만 잡으시면 다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에 들어오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무료로 다 올려드려요. 7월 14일 8시 53분에, 이거 거짓말 못할 거 아닙니까? 15개의 방에, 무료 고객님들 다 들어와 계시는데 거짓말 못할 거 아니에요. 다 그날 올려드린 내용의 기준입니다. 다만, 야간에 올려드릴 때, 야간 교육회에서 올려드릴 때는, 그럴 때는 이렇게 거래량, 기준 거래량을 다 넣어서 드려요. 휴마시스 2천만 주뭐 이렇게.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릴 때는 무료 방에는 기준 거래량을 빼고 넣어드립니다. 그러니까 야간 교육할 때는 다 오픈해 드려요. 그리고 이 기준 거래량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거래량 교육, 이거 받으시면 돼요. 지금 이 거래량 교육 받으시는 부분 어렵지 않아요. 네? 조금 이따 한번더 출석 체크한 다음에 거래량 교육에 대한 40분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. 그 40분짜리 동영상과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. 교재 오늘 일부 보여드릴 텐데 그 교재 다운받고 40분 교육 받으시면 돼요. 그럼 휴마시스 5분봉 보시면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개장 추후에 거래가 터져서 편입의 기준을 교육을 미리 다뭐 맨날 교육 받으니까 혹은 윤 정도가 편입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서 편입이 되셨다면 차익 실현범위 명확하게 지키시면 돼요.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리잖아요. 정회원님들이야 뭐 매도 매수 다 드리니까.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다 필요 없어요.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.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주가가 밀린다 그 개념이 아니라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의 개념이 돼요. 특히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는 종목 구분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급격히 축소된다라고 한다면 못 기다리는 물량들이 튀어나와서 주가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. 주가가 단한 번도 거래량이 없이 중간중간에 빨간 양봉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는데 이걸 무리하게 무리수를 넣어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래서 기준 거래량은 여기 줄을 거드리죠. 줄을. 자, 5분봉 기준에 얼마씩 터져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결론적으로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보시면요. 지금 7월이 여기예요. 그리고 6월 말경부터 거래대금이 터진 겁니다.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지죠. 그렇게 되면서 캔들 크기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. 이 작지 않은 변동입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수익만 잡아내시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없답니다.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 기준을 수익 보셨어요. 차익 실현의 기준을 얘기하잖아요.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의 기준이 아니야. 차익 실현 봤어요. 왜? 카카오톡에 같이만 계셔도 또 유튜브에서 구독 알람 신청만 하셔도 윤종두가 동영상 올려드려 텍스트 자료 올려드려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. 가져갈 수 있습니다. 편입할 수 있습니다.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. 손절해야 됩니다. 다 알려드리잖아요. 근데 신뢰도의 싸움이라니까 신뢰도의 싸움. VIP 회원님들은 아 그래 맞아 쫓아야지 따라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오기를 부리시고 아이 옆집 가니까 이거 되게 좋다는데 왜척 팔라고 그래? 뭐 이렇게 돼버리시면 낭패를 보시는 거죠, 결국은. 결국 어때요?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? 우리는요, 거래량 실리고 양봉일 때 꼬리 길게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해버린다 그랬잖아요. 이런 거를 무슨 미련을 가지고 가요? 아니에요. 차익 실현할 때는 확실하게 거래량 터지고, 일주월봉 다 똑같습니다. 분봉, 5분봉 다 똑같아요. 거래량이 없는데 왜 떨어지는 칼날을 낙폭과대라고 자꾸 들어가? 이걸 매매 사인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. 정신 나간 친구들. 응? 돈 받고. 큰일 났어. 기술 쪽 분석 기자도 모르는 거죠. 휴마시스요. 기준 말씀드립니다. 지금 2만 원대에 형성돼 있어요. 2천만 주입니다. 아까 제가 잠시 착각해서 5만 원 수준 생각해서 뭐 1천만 주 기준 말씀드렸는데 아니고 2천만 주씩 실려줘야 돼요. 휴마시스가. 2천만 주가 실려줘서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나와줘야만 변동성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꼭 적어놓으세요. 2천만 주. 하루 거래량이 2천만 주. 장 끝나고 2천만 주 보는 게 아니라 9시 10분, 9시 반, 10시 이런 기준점이 있죠. 좀 이따 교육받을 그 기준점에 맞는 부합하는 거래가 실리고 양봉일 때. 그럴 때 들여다볼 수 있다. 지금은요. 2천만 주안 실리면 못 보는 거예요. 맨날 물어봐요. 그래도 장 중에 400만 주 터져 있는데 변동이 한2% 올라서 이거 사도 되나요? 안 된다고. 안 돼요. 시장에는 변동이 나오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?